이여령 선생님의 책을 읽었는데요.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이 3년 동안 병석에서 메모하신 글들을 모아 만든 책입니다. 33쪽의 메모를 읽었습니다. 도시는 사람의 마음보다도 더 빨리 변한다. 서울이 그렇다.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때의 서울은 없다. 다시는 내가 살던 도시로 돌아올 수 없다. 옛날의 서울, 떠나던 때의 그 서울은 없다. 서운한 서울, 망각의 도시. 33쪽의 메모를 읽었습니다. 도시는 사람의 마음보다도 더 빨리 변한다. 서울이 그렇다.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그때의 서울은 없다. 다시는 내가 살던 도시로 돌아올 수 없다. 옛날의 서울, 떠나던 때의 그 서울은 없다. 서운한 서울, 망각의 도시.